네, 이웃집 맹견에게 전기톱을 휘둘러서 죽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잔인하게 죽였다면서 정당 방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동곤 기자입니다. 개 한 마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 개는 김모 씨가 휘두른 전기톱에 맞아 등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로트와일러라는 맹견이었는데 김 씨는 자신의 진돗개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게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시민위원회 논의까지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징역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지키려고 전기톱을 사용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2심에선 개를 죽인 건 지나쳤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은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물손괴는 물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람과 같이 심장이 뛰는 애들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대법원은 최근 잇따르는 동물 학대와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동건입니다.